K-POP. 굳이 단점을 꼽자면 너무 마음에 들어. 깐달걀스럽게 가까이 확대를 해도 피부가 꿀릴 게 없어. 촬영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옹행옹행 진옹행 입니다. 작년에 제일 잘 쓴 베스트 쿠션으로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을 꼽았는데 이번 10월에 자빈드 서울 윙크 쿠션을 이어서 윙크 파운데이션이 나와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리뷰해줘야지. 그럼 파운데이션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은 5가지 컬러로 38,000원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가격 면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이거 딱 하나인데 38,000원? 조금 비싼 것 같아요? 컬러는 5가지 컬러로 나왔고요. 저는 가장 어두운 23호 커버 베이지를 골랐습니다. 케이스를 가까이 보시면 안이 살짝 비치는 반투명한 유리 케이스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지고 예쁜 케이스로 출시가 됐습니다. 윙크 쿠션도 케이스가 이렇게 자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 윙크 파운데이션도 동일하게 뚜껑이 자석이에요. 윙크 쿠션과 윙크 파운데이션 컬러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 둘 다 붉은기 없는 옐로우 베이스인데 컬러는 비슷하지만 쿠션이 조금 더 누렇고 조금 더 애쉬기가 돌고요. 윙크 파운데이션은 쿠션의 노란기와 애쉬기를 뺀 딱 옐로우 베이스 컬러예요. 카메라 조금 당겨가지고 제 피부 타입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25호 베이스를 사용하는 수부지 여드름 민감성 피부고요. 오늘 스킨케어는 토 앰플 크림까지 발랐고 얼굴에는 모공 프라이머, 베이스, 선크림, 컨실러 등등을 사용하지 않았고 스킨케어가 끝난 피부 표현 그대로 올려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파운데이션은 누구나 갖고 계시는 에어퍼프로 얼굴 전체를 두당겨 볼 건데요. 제 얼굴에서 왼쪽부터 커버를 해줄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턱 주거리가 또 간만에 난리 개난리가 나가지고 커버력을 보기 딱 좋은 얼굴이에요. 저는 항상 파운데이션은 사용하기 전에 흔들어주세요. 쉐키. 얼마나 좋을지. 파운데이션을 손등에 짜면 주르륵 흐르는 리퀴드 타입은 아니고 살짝 점성이 있는 듯한 그런 제형이에요. 손등에서 양조절 하셔가지고 하나 둘 셋 셋 둘 셋 요 정도로만 커버를 해줄게요. 바르는 느낌이 안 나네요. 너무 양을 적게 했나? 진짜 가벼워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얼굴에서 한 겹 커버를 해줬고요. 이쪽은 쌩얼이에요. 잡티 커버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 붉은기랑 수염 커버가 막 잘 되는 편은 아니고 지금 딱 느껴지는 거는 가볍고 얇고 그 정도? 내 피부가 비치듯이 커버가 되는 게 이런 느낌으로 일단 커버가 됐고 반대쪽에도 한번 발라주도록 할게요. 띵띵띵띵띵띵. 피부에 바를 때 쿨링감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진짜 얇고 샥 발리는 듯한 제형이라서 가볍게 발려요. 하나 빼먹었는데 제품이 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구멍에 갖다 대야 나는 살짝 플로럴하면서도 살짝은 파우더리한 향이 느껴지는데 제품 자체가 막 향이 진한 편은 아니어 향이 그냥 거의 없는 정도? 향에 민감하신 분들도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제 얼굴에서 한 겹 정도 발랐는데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은은하게 윤광이 돌면서 살짝 커버가 된 게 보이죠? 모공 커버 같은 경우에는 매끈하게 잘 되는 편인데 제 코 옆 붉은기라든지 이렇게 수염 자국이라든지 피부 트러블들을 막 이렇게 잘 커버해주는 느낌은 아니에요. 피부 표현이 예뻐서 그런지 이런 잡티 커버가 조금 덜 돼도 피부가 뭔가 깨끗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 한 번 더 커버를 해줄게요. 여기 볼따구랑 약간 화사도 아니야. 거의 윙크 쿠션이랑 컬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제 피부에서 지금 한 겹 더 깔아준 상태인데 확실히 아까보다 피부가 조금 더 깨끗해진 거 보이시죠?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아닌 것 같은데 한 겹 더 까니까 피부가 뭔가 조금 깐달걀스럽게 커버가 되는 게 보여요. 한 겹 더 얹었을 때 커버가 되면서 붉은기 커버도 싹 됐고 수염 커버는 요거는 제가 남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전체적으로 피부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어. 윙크 쿠션 썼을 때 그 신기함? 촬영해. 자빈드 서울 윙크 파운데이션 첫 사용감을 일단 말씀드릴게요. 너무 가볍고 너무 얇아서 조금 놀랬어요. 윙크 쿠션은 뭔가 커버력이 딱
좋아가지고 첫인상부터 와 이랬는데 얘는 뭔가 처음 얹었을 때보다 한 겹 더 얹었을 때 어? 이거 커버력 조금 쌓이면서 피부 표현 예쁜 파운데이션이네? 느꼈고 컬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윙크 쿠션에서 획기를 뺀 옐로우 베이스라서 제가 발랐을 때도 그렇게 이질감이 막 느껴지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23호 컬러는 진짜 찐 23호 분들보다는 24호, 25호 분들이 사용하셨을 때 만족할 컬러예요. 진짜 23호인 분들은 이거 바르시면 조금 칙칙하거나 너무 딱 맞네?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컬러였고요. 커버력이 조금 낮아가지고 아 쿠션이랑은 조금 다른가 했는데 한 겹 더 커버를 해주니까 세상 너무 예쁜 피부 표현 보이시죠? 두 겹 커버한 제 피부 표현은 이런 느낌이에요. 자빈드 설 쿠션 썼을 때 그 놀라움 세미 글로우와 세미 매트 사이에 있는 그런 질감인데 피부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역시 자빈드 설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선생님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검정색 마스크를 껴서 1, 2, 3, 4 오 아이폰으로 찍어서 옮겨보도록 할 건데요. 마스크 뚜딩기고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확대해봐도 여기 코에 조금 찍힌 거랑 여기 살짝 벗겨진 거 정도? 어디 찍혀가지고 더러워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확대를 해도 피부가 꿀릴 게 없어. 너무 매끈하지 않아요? 진짜 세상? 굳이 단점을 꼽자면 가격? 38,000원은 조금 사악한 가격이 아닌가. 한 28,000원이나 3만원 정도였다면 우리 소비자가 조금 이렇게 지갑을 조금 샥 이렇게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품력에 대해서 불만은 없다. 10시 59분, 11시가 다 돼가고요. 저는 5시간 후에 제 피부 상태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 만나요. 안녕. 지금 시간은 3시 51분인데요. 윙크 파운데이션을 바른 지 거의 5시간 정도가 됐는데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지금 피부 표현 가까이 보여드리면 코 옆에 끼임 현상 없고요. 반대쪽 코도 끼임 현상 없고 여기 살짝 지워진 거 보이고 턱 부분에도 어디 몽골몽골 뭉치려고 하는 거 없이 어디가 특별하게 지워지는 거 없이 이렇게 말끔하게 5시간을 버텨줬는데요. 다크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없어요. 지워진 데가 없어서 굳이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얼굴 반쪽만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진짜 소량만 수정. 티도 안 나겠다. 제 얼굴에서 왼쪽을 수정을 해줬는데요. 다크닝이 지금 이렇게 톤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저는 속당김이 살짝은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심한 편은 아니고 한 두세 시간 정도에 살짝 속에서 당겨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처럼 수부지 분들이나 건성 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스킨케어를 조금 쫀쫀하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진짜 5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쁜 파운데이션을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격대가 조금 높았던 거 속건조 외에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단점은 못 찾았어요. 저는 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면서 파우더 처리까지 조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너무 만족스럽게 리뷰를 했습니다. 윙크 파운데이션 개인적으로 잘 쓸 것 같아요. 오늘 윙크 파운데이션 리뷰도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